자, 1번 어떤 회로의 전압 Vm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를 가했더니 전류는 Im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플러스 파이가 흘렀다. 이때 회로에 유입되는 평균 전력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평균 전력, 그러니까 실오치 전력이라는 거죠. 실오치 전력은 Vi의 코사인 세타예요. 그래서 실오치죠. 거긴 최대치니까 루트2 나누고, 최대치를 루트2로 나누고, 그 다음에 요 세타에 나가는 게 벌어진 각인데요. 요게 파이네요. 파이. 그래서 답은 2분의 1에 Vm, Im의 코사인 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2번 VAR 무엇의 단위입니까? 우리가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은 피상 전력이에요. 그리고 이제 송전 선로에 축적된 전력이 무효 전력이고요. 수용가에서 소비되는 전력이 유효 전력. 유효 전력이다. 그래서 피상 전력을 S라고도 많이 쓰고요. Q라고도 많이 쓰고요. P라고도 많이 써요. 또는 PA라고도 쓰고요. PR이라고도 쓰고요. 여기는 P라고도 써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요거의 단위는 볼트 암페어. 요거는 VAR. 요거는 와트. 그래서 정답은 무효 전력이다. 3번. 한번, 자, 어떤 회로의 전압과 전류가 각각 전압은 100 루트 2 사인 377t 플러스 3분의 파이. 자, 전류는 루트 8 사인 377t 6분의 파이. 자, 소비 전력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은, 자, P는 Vi의 코사인 세타니까, 자, 요거는 최대치지. 최대치를 루트2로 나눠야지 실오치. 최대치를 루트2로 나눠야지 실오치. 그 다음에 코사인. 자, 요거와 요거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요거는 상이 좀 다르지. 상이 좀 다르다. 요거는 이제 초분은 요거는 30도. 요거는 60도. 그죠? 그럼 30도하고 60도 상차가 30도지? 30도는 6분의 파이가 돼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앞선 거 상차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그래서 이제 6분의 파이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정리하면은 여기는 코사인 30이잖아. 그러면은 2분의 루트 3에서 정리하면은 얼마가 나오나요? 100 루트 3이 나와요.